비싸니까. 아 이거 본인이 까야 돼. 우리 아니야. 나와서 까. 나와서 까 이거. 내가 어떻게 까 이거. 아이. 아 얼굴 모자이크 처리해줄게 빨리 와. 오. 잠깐만 이거 영상 찍어주는 거 아니야 이거? 데저트. 데저트 이거. 보여줘 보여줘. 아니 근데 이거 화면에서 보는 데저트랑 틀리다. 근데 왜 이렇게 이게 인기 없는 거야? 아니 왜냐면 내가 한번 장난으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색깔 있는데 데저트만 재고가 있더라고. 이걸 줌하는 거지. 줌. 여기 줌이에요 줌. 아니 키는 거는 딴 IT스코 봐요. 내가 이번에 모로코 갈 때 해외여행 가면 심심하거든 사실. 비행기도 심심하지만 숙소에서도 심심해요. 그래서 책이랑 가져왔는데 책은 한 글자도 안 읽고, 왜냐면 안경을 비행기에서 잊어버렸어. 놔두고 내렸어. 크로마츠. 근데 못 찾았어요. 전화도 하고 했는데 뭐 없대. I lost in Istanbul. 분명히 옆에 딱 놔두고 내렸는데 없대. 그게 무슨 이름이 뭐더라? 버바인가? 버바야? 보바야? 내가 그 동그란 안경, 해리포터 안경. 그래서 사러 갔는데 일단 없어요. 한 들어올려면 1년 정도 걸려도 확실치 않은 거. 그래서 여러 가지 껴보다가 이걸 샀어. 이게 좋은 게 여기 크로마치 마크가 있잖아. 옆에 줘. 옆에? 나쁘지 않지? 자리도 모르겠는데. 이게 더 예쁜데. 아니 결론은 다초점 렌즈를 했잖아. 전에. 책을 읽거나 뭘 보잖아. 그러면 약간 이렇게 봐야 돼 이렇게. 왜냐면 렌즈 밑에만 있어서. 그래서 내가 그거를 좀 개선할 수 있냐 그랬더니 원래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돋보기 렌즈가 더 올라오면 이렇게 봤을 때 더 어지럽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냥 돋보기를 해주세요 그랬어. 왜냐면 다초점은 나는 아닌 것 같아. 눈이 나쁘면,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눈이 나쁘면 다초점 해도 되지. 왜냐면 계속 쓰고 다녀도 되니까. 그럼 이렇게 보다가 볼거 있으면 이렇게 보면 되고, 뭐 아니면 이렇게 보라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아래로. 이렇게. 네. 그게 더 노인네 같은 거죠. 아니, 그래서 내가 이제 가기 전에 부랴부랴 이 IT 게임 기계를 두 개 샀어요. 하나는 스팀덱. 스팀덱 맞지, 이게? 아니, 그러니까 100만 원 좀 넘는데, 그러니까 512기가인가? 1테라인가 모르겠다. 근데 이제 OLED 버전이에요. 여기 보면은 버튼들이 이제 약간 그 콘솔 기기처럼 이렇게 R1, L1 이런 거 있고, 여기도 콘솔 기기처럼 있죠, 이렇게. 여기도 이게 마우스 패드처럼 이렇게 있어. 이걸로 스팀을 들어가서 다운받는 거야. 근데 이제 불편한 거는 나는 이제 뭘 했냐면 여기 들어가서 문명. 근데 문명이 되게 문명 마우스로 해야 편하거든. 문명 하면 시간 가는지 모르잖아. 10분도 못 했어요. 이 마우스가 불편해가지고. 그리고 내가 이제 다른 게임이 뭐가 있을까. 왜냐면 요즘 나온 게임 나 전혀 모르니까. 하나 구매한 게 레드 데드 리뎀션 2. 명장이거든. 그 스토리 플레이 하면은 시간 가는지 모르고 온라인 안 해봤어요. 그걸 다운받아서 그건 좀 했어요 가서. 근데 얘도 그렇고 단점이 뭐냐면 화면이 작으니까 잘 안 보여. 잘 안 보여요 진짜. 나 안경도 잊어버렸잖아. 그러니까 이게 오래 못 하겠더라고. 오래 쳐다보고 있으면 눈이 또 필요하고. 근데 둘 다 와이파이가 있어야 돼. 그래서 호텔에 와이파이 잘 되는 데서는 되고, 터키 한국은 와이파이 있더라고. 터키 한국 진짜 안 좋더라고 와이파이가 있더라고. 옆좌석 아저씨 옆 누워있는데 그 숨이 나한테 다 전달이 돼. 와 진짜 터키 한국 진짜 최고더라. 그 알파고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금방 알았어요. 이 얘기가 뭔지 궁금하시면 알파고 편을 보세요. 그 이것도 샀잖아요. 이제 사실은 모로코 가서 비교하려고 산 거거든. 아니 뭐 사고 싶었기도 했지만 이게 9월 4일 날 출시돼가지고 그날 바로 픽업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빠지고 이제 얘가 요로 되게 재밌잖아요. 요거 요런 생각 요런 거. 이거는 뭐냐면 내가 본체가 집에나 사무실에 있어. 그 다음에 그걸 대기 모드로 놔둬요. 이렇게 켜서 이렇게 해가지고 요걸로 이제 얘가 와이파이 접속이 돼야 돼 또. 핫스팟은 또 안 되더라고. 아예 자체 와이파이? 와이파이로. 대기 모드로 이제 와이파이 접속한 다음에 이 접속을 눌러놓으면 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와이파이 접속해가지고 본체에 가야 되잖아. 시간이 많이 걸려. 그게 좀 단점이에요. 근데 콘솔 느낌은 좋아요. 이 그대로 그냥 거의 원래 콘솔 그대로 느낌. 사이즈랑 비슷하고. 근데 이 화면이 작아. 40대나 50대가 하기에는. 근데 이게 집에서 유용한 게 뭔지 알아요? 그 TV를 지금 집사람이 무슨 드라마 본다. 못하잖아. 나는 이제 저쪽 방에서 이걸 연결해서 이걸로 하는 거야. 드라마 보든 말든. 그게 장점이야.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한 게 모로코 거의 반대편 정도 되지?
집에 있는 집에 있는 게임이 돼요. 여기서 플레이하는 영상은 모르고 편하게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 와이파이가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RPG 게임 같은 건 막 이렇게 막 죽이면서 가잖아. 근데 이제 이게 안 좋으면 렉이 팍팍 걸려서 중간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다가 갑자기 죽거나. 그래서 그런 게임을 좀 해외에서는 부적절할 수도 있고 와이파이 안 좋은 데서 턴 게임 같은 거 용과 같이 그런 건 할 만해요. 그냥 신기해서 한번 경험해 볼 정도지 이거 가지고 뭐 자주 이용하고 뭐 그러진 않을 것 같아. 나이스한 제품은 아니야. 아 이거 해야지. 소개를 해야지. 이거. 아니 온이 왜 이렇게 유행이야? 근데 뭐 왜 그런 거예요? 아니 저거보다 편하나? 호카? 거의 진짜? 호카도 가벼운데? 아 잠깐만. 아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다. 근데 호카도 약간 이런 느낌인데 약간 호카보다 느낌이 더 가볍네. 170. 근데 65인데 운동화 70을 신어요. 클라우드 비스타 2. 아 이 모델 라인업. 구름 이름 본 것 같아서. 아니? 그런 용어를 많이 써요. 바이크 쪽에서도. 네? 스카이훅. 뭔지 알죠? 스카이훅. 어? 서스펜션 그렇게 표현하더라고. 옛날에. 아니, 일단 우리나라 매장이 없어요. 아니, 거기 있잖아. 근데 이런 키스. 없어. 아, 키스 없어요? 있던데? 그러니까 나는 모델 모르니까. 근데 키스도 온이 몇 컬러 있더라고. 편하네. 아, 근데 진짜 편하네. 아, 진짜로. 내가 왜냐면 호가가 편해서 부모님 한 컬러 사드리려고 지금 벼룩만 있는데, 얘도 편하네. 바닥도 보여줘야지. 아니 이게 미국 거예요? 아니 스위스 거야? 아니 스노우피크랑 똑같네 그러면? 스노우피크도 원래 그 등산 그런 하는 사람이 만든 거야. 일본에서. 그래서 입기 시작했어요. 스노우피크를? 네. 그럼 끝난 거 아니야? 그럼 끝난 거 아니야? 그죠? 작년 재작년인가 디올 1조 했을 때 아 이제 디올은 안 돼. 내리막길이구나. 아 디올 까고 있는데 그 얘기하는 미안하네. 아니 기프트에 기프트 이거는. 파리 올림픽. 아 근데 이거 원래 옛날에 이런 텀블러 팔았어요 디올에서. 100얼마였나? 아니 그리고 난 이렇게 뭘 쓰고 버리는 게 아직 가져다니는 자체가 나는. 너무 미안. 이거 뭐 우리 채널 여자들도 몇 분 보시니까. 이렇게 올림픽. 너무 예쁘다. 안에는 뭐 그냥 이렇게 돼 있고. 크리스찬 디올 써 있네 여기. 파는 건가? 아니요, 저건 VIP. 아, 근데 요즘 이런 에코백 많이 들고 다니더라고 여자분들. 그러니까 미니백 들고 저런 걸 하나 있다. 그러니까. 아 녹색. 아니 올림픽 지금 뭐야? 왜 올림픽 3종 세트? 그럼 이렇게 보여줘야지. 3종 세트. 아 그리고 나 저기 다른 데서도 뭐 준비해놨다고 받으러 오는데 시간이 없어 못 갔어. 샌디하고. 아 지금 또 컬렉션 기간이다. 저기 어디냐? 티파니. 이게 뭘까? 우와 너무 예쁘다. 이거 뭐야? 응? 이게 뭐지? 화장인가? 응? 티 그거 티야 이게? 네. 아. 여기다 넣어서 물을 넣고 우려내는 거구나. 아니 그냥 티를 보관하고 거기서 떠서 이제. 아 티. 아 티를 여기서 넣고. 여기 이걸 뜯어서 여기다 넣고. 잠깐만요. 티가 여러 종류인데. 아 이거 과자인데? 이거 받은 지 좀 됐는데. 여기 또 뭐? 이거 또 과자 같은데 이거. 과자 넣는 건가 보다 여기. 과자통이네. 쿠키통. 아 이거 이렇게 해서 먹어야지. 여기 아 자세히 보면 요번에 모든 아. 디올 컬렉션이 다 로고가 미스 디올. 여기 써있는 게 미스 디올. 기프트네. 기프트. 와 너무 예쁘다. 뭐지? 근데 그 안에 배터리 뭐가 있네. 아 이렇게 돼 있네. 붙이는 거 붙이는 건가? 어? 아 이렇게 걸어놓고 이렇게? 그게 왜 있지? 그 어? 안에 무슨 뭐 안에 뭐가 있지? 디올에서 욕하는 거 아니야? 저 괜히 줬다고. 창피하다고. 여 USB 꽂는 데가 있어. 아 C 타입. 아 있네. 아 C 타입 꽂는 게 있어.
불 들어오는 거야? 어? 아 이거를 어떻게 거나 봐 위에다가. 아 일단은 그건 아니야. 북은 아니에요. 이 실을 여기 홈 여기 양쪽에 걸어서 이렇게 매달고. 어? 아 이게 왜 우리나라 옛날에 청사초롱 같은 거 있잖아요. 청사초롱. 그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니 튀어질 것 같아. 종이 아니야 종이? 자진모리 이런 거 알아요? 들어와요. 어 들어온다.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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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불이 들어와. 아유 키스를 몇 주 전 주말에 놀러 갔다가 옷이 많더라고요 키스 매장 가니까. 아 그리고 거기 다 외국인밖에 없던데 손님들이. 이제 이거 입을 이거 나갈 때 정도면 이거 이제 아 적당한 시즌. 후드티 키스. 아 저게 이게 지금 약간 그레이잖아요. 이게 사이즈가 뭐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레이하고 완전 흰색하고 그 다음에 약간 갈색이었나 하여튼 그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사이즈가 차이가 많이 나요. 나도 깜짝 놀라고 입어보고 바꾸고 왔는데 이 위에가 처음에 라지로 샀거든요. 미듐이 맞아. 아, 미듐이에요. 미듐이에요. 그리고 밑에 이렇게 조일 수 있게 조이는 거 있고 미듐이 맞아. 입어보니까 실제로 바지는 이게 스몰이었습니다. 바지는 스몰. 아니 그래서 이게 스몰이에요. 내가 가서 직접 사이즈가 너무 커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라지로 사왔어.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이야? 이걸 내가 라지 입잖아요. 힙합바지 여기 이 정도. 아... 골반에 걸쳐. 그래서 이건 스몰. 얘는 근데 취향에 따라 틀 수 있어. 약간 좀 크게 입는 사람은 라지 입어도 돼요. 저는 그냥 미듐이 맞더라고. 어 눈이 침침하네. 김동규 팀장님이 샀잖아. 내가 네이비 샀잖아요. 네. 저번 달에 검정 샀지. 이번에 갔는데 난리 나가지고 전국 다 나갔대요. 저는 한참 전에 샀죠. 여관 쇼핑이 라이브 실시간이 아니에요. 아 그리고 아 이것도 내가 더 샀는데 지금 입고 있는 거 이거. 근데 이거는 근데 이런 게 잘 좀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나올 때 그냥 사야 돼. 저는 약간 팔 수선을 좀 했어요. 팔 길이를 좀 줄였어. 나는 한 이만큼씩 줄인 거예요. 왜냐면 내가 그냥 입잖아. 이렇게 돼. 이렇게. 아,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건 있을걸? 이거. 브라운? 그레이? 이거. 아, 근데 네이비도 색깔 이뻐. 다크 네이비인데. 응. 이런 건 여름에 입으면은 겨드랑이 땀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조심. 약간 가을에. 나 매장. 우와, 너무 예뻐. 진짜 보고 싶더라. 이것도 고민하다 샀어요 진짜. 비싸니까. 이런 느낌. 그건 안 줄이신 거예요? 사이즈? 나는 보통 트로커나 이런 거 5위. 5위 뭐 5위. 이런 느낌. 이거 뭐 사실 이거 가을에도 입어도 되는데 겨울에도 이거 입고 위에 아우터 하나 더 입어도 돼. 수고 있어서 팔에도 입고. 아 이제 이거 입을 때가 됐어요. 어느 날 갑자기 좀 추워져가지고 반팔 입고 나가면 춥겠더라고. 오늘의 메인. 아니 이게 그렇게 귀한 거라며? 진짜 몇 개월씩 기다렸네요. 감사드립니다. 선물 받은 거라서. 아 이걸 근데 어떻게 쓰는 거야? 여기가 문 여는 거예요. 아 이렇게 돼 있구나. 일단은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고 이렇게 열면 다 빈 공간이에요. 오. 아 이렇게 되는 거야? 약간 클래식한데 이거? 아니 그냥 중국인데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옛날 막 그 옛날 미국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이런 통에다가 뭐 이것저것 막 애들 막 담아놓고 장난감이랑 이 겉에는 뭐지? 어? 아 이렇게 되는 거겠지? 가죽은? 아 진짜 이게 그렇게 핫한 거예요? 아 진짜로요? 약간 클래식한 느낌 있다 이거. 루이비통 옛날에 그러니까 루이비통이 예를 들면 옛날에 자동차는 실내에 짐을 놔두지 않고 밖에다 묶었잖아. 천장에다 묶던지 뒤 휀다에다 묶던지 뒤 트렁크 쪽에다가.
그 옛날 클래식화 가방들이 루이비통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너무 이쁜데 약간 그런 맥락이다. 그런 거 언제쯤 한번 언젠가 사보고 싶거든요. 아 근데 이런 거 되게 클래식하고 좋다. 이런 거 재밌다. 이런 거. 이게 재밌어. 이거 안 이거든. 이거. 그러니까 옛날 이걸 재해석한 걸 수도 있어. 그죠? 이거 안 한다 해도 이거 찍을 때쯤 뭐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옷 신어보겠네. 오늘 옷 신고 돌아다녀야겠네. 아, 다음 달 올해까지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월간 쇼핑. 오늘의 베스트. 아니 베스트. 오늘 베스트. 그럼 워스트. 어? 아 워스트? 아 워스트 얘네들이지. 게임기. 안 할 것 같아요. 당근에 팔까? 팔아 살 것 같은데 이거? 당근에 팔아야겠다 이거. 아니 왜냐면 그냥 호기심에 사본 건데 이건 진짜 한번 이제 다시는 안 캘 수도 있을 것 같아. 어쨌든 월간 쇼핑 뭐 예전보다 그렇게 많이 안 산 것 같은데. 그죠? 다음번에 우리 한번 시계 관련돼서 한번 콘텐츠로 네. 네. 한번 하시죠.